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입시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성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이루어진 학생부 위주 전형의 선발 방법의 특징과 그리고 두 유형 간의 차이점, 그에 따라서 어떤 수험생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여러분들의 그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정량적 평가 방식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고교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성적 평가 방식에 의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두 유형 간의 차이점은 학그 정량적과 정성적 평가 방식이라는 차이 그 평가 방식의 차이점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구체적 선발 방법을 설명드릴 때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유형의 선발 규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유형에 좀 관심이 있거나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 중에 그 어느 정도로 선발을 할지, 각 대학들이 어느 정도로 선발을 할지 많이 좀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전체 198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생부 교과형이 38.4%, 학생부 종합형이 약 18.5%의 선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 따라서 그 수시모집에서 그 학생부 이주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57% 정도가 되고 있어요. 즉, 198개 대학 전체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모집은 학생부 이주 전형이 중심을 이루고요. 정시모집은 수능형이 중심을 이루게 돼서 학생부 이주 전형과 수능형으로 전체 198개 대학은 이원화돼서 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선발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과 전형의 선발 비중이 38.4%에서 10.3%로 매우 좀 낮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종합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중이 18.5%에서 27.9%로 매우 높은 비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서울 소재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단순히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보다는 고교 생활을 학생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전형의 선발 비중이, 종합형의 선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먼저 어떻게 선발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성적 중에서 인문계열은 반영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비교과는 반영이 되더라도 출결이라든가 봉사활동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을 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도 있거든요. 하지만 인성 면접이라든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 사항에 그치는 확인 면접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력은 교과 전형에서 이 교과 성적이 차지하고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교과 영역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은 여러분들의 그 학생부를 보게 되면 총 10가지의 항목으로 기재가 되거든요. 이 10가지 기재 항목 중에 8번 항목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란입니다.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그 보시면 여러분들이 총그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보내는 시간 동안 그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원점수 그리고 평균점 표준편차가 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전교생의 누적 100분위를 기준으로 한 석차 등급점수가 숫자화 돼서 기재가 됩니다. 이러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객관적인 수치로 점수를 산출하는 정양적 평가방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세대와 같이 이 원점수와 과목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을 해서 대학 자체적인 Z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만 이 교과 전형에서 대부분의 그 대학들은 다, 그각 교과목에 대한 단위수에 따른 석차 등급 점수를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주요 대학 대부분의 선발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한 대학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교과 영역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렇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을 때각 해당 등급에 따르는 대학 자체적인 환산 점수를 숫자화 되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1등급의 해당 과목 점수에는 10점을 부여하고요. 2등급의 해당 과목에는 환산 점수인 9.71점. 3등급에서는 9.43점. 이런 차등적인 대학 자체적 기준에 의해서 환산 점수를 부여하고 비교과 영역의 경우에도 무단 결석 일수가 3일 이하이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그 이상일 경우에 그 활동 내용이, 그 봉사활동의 활동 내용, 뭐 진정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가 환산점수 5점으로 만점을 줘버립니다. 이러한 점수에 의해서 학생을 그 숫자화된 객관적인 점수를 산출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두 그 학생을 비교해보면요. 이두 학생의 고교 유형이라든가 뭐 학생부상에 기재된 학업 태도, 또, 비교과 활동 내용 등의 그 상관이 없이 대학 자체적 평가 기준에 의한 환산 점수가 더 1.8등급보다 더 높은 1.6등급이 더 우수하게 평가가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전형에 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뭐 한양대와 성균관대와 같이 이 서류평가를 통한 일괄합산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대학은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지원자가 제출한 뭐 학생부라든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통한 서류평가를 실시해서 모집정원의 2 내지 3배수를 선발하고요. 자, 2단계에서 1단계 서류 평가 성적과 함께 대학 자체적인 면접 고사를 실시해서 최종 합산을 하는 선발 방식을 취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 학생부 자체의 성적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다른 기준으로 성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교과 성적을 보면요. 자, 이 학생의 그 성적표를 좀 잠깐 봐보면,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1학년 때는 3, 3, 2등급입니다. 2학년 때는 2, 3, 1등급, 3학년 때는 1, 2, 1등급으로 성적이 계속 향상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은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우수, 조금 더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수하게 평가를 하는 거죠. 또, 이 학생이 영문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수학이라든가 사회 과목의 성적에 비해서는, 사회나 과학 과목의 성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영어 성적이 매우 우수하게 성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즉, 경쟁자들에 비해서 영문학과를 지원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즉, 정량적 평가로 단순한 등급 평균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달리 이러한 교과별 학년별 성적 변화라든가 아니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의 학습 상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영역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과 영역도 교과 영역과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출결이라든가 봉사활동이 뭐 무단결석 3일 이내 아니면 봉사활동 20시간 이상 등 단순한 시간의 양적인 의미로 판단이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학생부상에 기재된 이열 가지 모든 항목 뭐 학적 사항이라든가 출결 사항 수상 경력 뭐 진로 희망 사항 뭐 독서 활동상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지원자의 고교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 방식을 취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대학교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해서 학업 능력과 학업 태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나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업의 소양이라는 세 가지 항목으로 학생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할 때 학생부를 활용하는 내용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항목들을 고루 평가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뭐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교내 수상, 세부 능력 및 특기상,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뭐 진로 활동, 뭐 수상 아니면 뭐 등의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이런 모든 항목들을 평가의 대상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학생의 학업 능력이라든가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즉,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객관적인 수치를 점수화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교 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자에 의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두 전형에 누가 준비를 하고,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본인의 그 학생부 단순 교과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합격자 성적과 고려했을 때 지원 가능권인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나의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1.2등급이다. 대학에서 공개한 내가 가려고 하는 영어 영문학과의 합격자의 최근 4년 평균 성적이 뭐 1.34등급, 2011년에는 1.0, 어, 그다음 2012년에는 1.18등급. 2014년에는 뭐1.14 등급. 어, 나는 그러면 지원 가능권에 있구나. 또 나의 지금 학생부 교과 성적이 목표 대학 합격자 성적과 다소 차이가 있다면 아, 남은 학기 동안 내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올려야 지원 가능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교과 전형이라면 자, 에반해서 종합 전형은 누가 준비해야 하냐면 종합전형은 말씀드렸듯이 고교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고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교 생활을 충실히 했다는 얘기는 고교 생활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상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게 되거든요. 따라서 학생부상에 비교과 활동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교과에서도 우수성이 평가, 그, 교과에서도 우수한 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다양한 본인의 학생부상의 활동들이 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돼서 유기적으로 상호 관리가 됐을 때, 대학 자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일단 평가 기준 자체가 너무 대학별로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 항목을 관리해야 되고 대학별로 선호하는 인재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비라든가 그에 따른 준비를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메가스터디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형을 준비하는데 많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나 영상 등을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적극 참조하셔서 종합형을 준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